오늘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저는 1년이 아니라 작년 2년이 꼭 한두 달처럼 흘러버린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합 감독이 하나 실수한 게 우리가 1월 첫 주에 한 주간 특별 연합 새벽기도 합니다.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을 볼 수 있고 남부는 다 교회 들어오시면 사회만 보고 끝나고 나면 설교가 나갈 거예요. 근데 다 50대로 뽑았어요. 근데 저는 60대인데 전 60도 한참 뒤인데 제가 뽑힌 거예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다 보니까 제가 50대로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빼달라고 정식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안 됐어요. 이미 광고가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50대가 됐다는 생각으로 하고자 원하는데요. 어쨌든 제 50, 60을 말하는 이유가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버리는지, 세상 사람 30대는 2년씩 간다 그러면 20대는 시간이 안 가서 난리죠. 시간이 빨리 가서 시집가고 장가고 싶은데 30대면 30, 32, 34 그렇게 가고요. 40이 되면 40, 44, 48 그렇게 가고요. 50대가 되면 50, 55, 60 그리고 60대가 되면 60, 70 그리 가. 제가 좀 있으면 70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빠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살아라 버리면 다시 살 수 없는 세상, 우리 인생에는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강물처럼 그렇게 쉽게 흘러가 버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손살까지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한번 그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세월이 쉽게 그렇게 손살 지나가는데 이 어려운 세월,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세계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가장 힘든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용서하는 일 가운데 용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못 짓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못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헛하거나 상하게 하는 죄는 가두어 놓으면 오늘 밀폐된 공간 속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을 하고 해도 용서를 안 하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죄를 지은 잠시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걸? 이런 죄는 목사님도 지을걸?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남도 이만한 죄를 다 짓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니까 이만큼 죄를 짓는 것이지 이 정도 요즘 세상에서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죄성을 쉽게 덮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이상하게 우리가 남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래 그만하면 이만은 괜찮지, 죄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꽃만한 상처가 주어지면 그것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쉽게 용서해버리고 2021년은 세월을 흘러보내고 2020년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가려면 도착했던 한국에서 탓을 올려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탓이 훨씬 잘 안 올려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용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책임 전가요, 따지고 묻고 아픔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저는 제가 가끔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상상하는 건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내 사랑한 아내만큼은 좀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인류 역사가 바꿔졌을지 몰라요.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을지 모르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만나기엔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또 다른 사람, 다른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쉽게 그럴 수 있지. 그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성수야 그만하지. 다른 사람 나 죽였을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보다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즉 비난하고 소음내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더 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될 바에 차라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피로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되던가요? I am sorry 그러면 금방 오케이 그럽니까? 그때는 오케이지만 시간 지나고 생각이 또 나네. 아니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때는 I am okay라고 용서를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뭐 너가 더 잘못했다고 대드는데 그게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고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차라리 증오와 미움과 질투와 복수의 칼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가슴에 안으면 상대방의 가슴에 베이지 않지만 차라리 피를 흘릴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버리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과 세상이 어려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요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마음이 너그러울 땐 저 하늘만큼 너물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줄어들어 옹졸하게 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을 만큼 옹졸하고 정말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 교인들 용서하고 다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없을 만큼 이해가 안 되고 교회를 사표를 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안 그래 여러분도 그러셔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 그냥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저 본문 잘 보세요. 앞부분을 잘라보면 내가 인자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보면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용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죄 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치와 고통에 십자가 죽임을 죽게 하실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로 실수할 잘못할 때가 있죠. 왜 잘못해도 안 하네 몇몇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소문내고 해가 정말로 막 억울할 때 너무 억울할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실 앉아 있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소문 내고 이리저리 전화가 이렇게 싸움을 시켜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막 아 그런 생각 너무 분이 생각하니까 일이 안 잡 제가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니까요 거의 집이 없는 곳에 천주교회가 하나가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천주교회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당에 내려서 천주교 문 열고 들어가는데 천주교인 이렇게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쪽에 성도들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조그마한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방 하나가 비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문 앞에 조그마한 상자 안에 박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놓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주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깜짝 놀라 예수님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대개 이렇게 십자가에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완전 발갑 있는 그대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저기 걸어 놓았냐? 이 화가 나면 영어도 잘 되는가 봐요. 어떻게 예수님 옷 입지 않게 저렇게 발가벗게 있는 그대로 해놨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원래 그렇다. 예수님 원래 발가벗겨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10년 하고 신학 대학원까지 다 나온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SMU 그때 다니고 있을 텐데 포이츄라스 교수, 박대인 교수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교수하다가 여기 와서 다시 했으면 가르치는 분이 제가 찾아갔어요. 교수님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에게 와서 한 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래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수님 원래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성경도 안 보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속옷과 겉옷을 다 가져갔다는 소리 성경도 보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억울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나는 십자가에 발가벗긴 적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어원을 다 해명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전쟁에 나서 공산주의들이 우리 예배원에 들어와서 저에게 너 예수 부정하면 너 죽여버리 부정하냐는 죽이게 총으로 쏘겠다 하면 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너 발가벗게 성도 보는 사람 십자가에 너 달아버리 그럼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가서 따지지 않고 억울함 억울한 대로 주님의 사건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그를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째 이곳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아니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발가벗 죽었다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저한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처럼 1부 예배만 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거 좀 꼴보기 싫어서 저는 3부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간 뭐 정확하게 먼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잘 보시길 바라요. 여섯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아래서 너 용서한 것처럼 용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용서하라. 하나님 그리스도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명령이 강한 줄 아십니까? 철없는 베드로가 묻지 말았다고 아마 자기의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게 잘난 체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한 사람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아, 그러면 잘했다. 그럼 7번 해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7번이 무슨 소리예요? 이름은씩 7번 해야 될 것이니라. 490번 용서하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그걸 못합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인데. 두 번째, 왜 우리가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느냐. 쉽지는 않지만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가 우리의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 받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용서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매들 며칠 날 구원 받았지? 아, 받았어? 그럼 된 그다음부터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회개 기도하면 당신 구원 받지 못해서 그래. 한번 씻음 받았으면 회개 안 해도 돼. 성경을 안 보아서 그래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르니까 나도스녀 가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열을 띄울 만큼 회개 기도했어요. 기도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말들하면 이미 하나님의 기름부담 위대한 왕이 되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용서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만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만불 안 갚아야 된다고 탕감이 주었는데 나에게 백불 안 갚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는 걸 아세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용서를 십자가의 보혈로 받았는데 우리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용서 안 하고 살아. 말이 용서한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살아. 그냥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길 옮길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장.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피차에 용서하라. 우리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 너희 과실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사람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기도도 막히고 삶에 여러 가지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나에게 죄진 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날 용서해 주는 추기도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추기도문이 귀한 기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입니다. 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선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선이란 진선미 미스크를 뽑을 때 그 선이 아니라, 선한 것은 선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깨려고 하는, 자기가 지금 사단의 종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간질 시키고 알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분들 우리에게 딱 몇 분 계세요. 본인이 모르지 성도들은 다 알고 저도 다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뭘로요? 선함으로. 저는 그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누구냐고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1절 두 구절 볼 텐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을 다스려서 그 악한 것들이 그의 삶 속에 물러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용서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귀중한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간질하고 쌈시키고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 이만큼 평안한 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우리 이제 인사공천위원회에서 누가 권사 장로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것도 안 해요. 인성공천위원회가 9명, 10명이 전하면요, 꼭 전하신 분이 계셔. 집사님 왜 이번에 권사 추천 못 받았어? 목사님한테 잘 못 뺐어? 이런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은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섭섭지 않았다 그 말들은 막 섭섭해.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막 이런 분들이 계셔. 누가요? 권사님 나무리 교회 옮길까 봐. 왜? 아 이번에 내가 권사가 돼야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아 권사 안 된 거 보니까 아마 인성공천위원회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라 그러는 거야. 교회 떠날 거야. 내가 12월 달 지나 마지막 예배드리고 22년 1월부터 내가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지 교회 옮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네?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꼭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졌지 이간질하고 싸움시키고 분열케 하는 그런 의 직분인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안명을 그렇게 차단하게 하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몸이 피가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죽어요. 혈관 열으시는데 그 하나 안 막 조금밖에 아 그 정도야 그렇습니까? 당장에 뚫어야 되고 못 뚫으면 밑에 있는 혈관을 잘라서 붙여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사이가 결국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분이 워낙 은혜롭게 기다려주셔서 그러시는 거지. 우린 적당히 살아. 뭐 저 정도 사람이면 무시해도 아니에요. 저 정도 사람이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려낸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기도 생활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 회평하게 이루어져야 돼.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여러분 외우십시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재산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하는 것인데 내 공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어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저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있었던 막혔던 것들을 푸십시오. 용서해버렸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또 갑자기 온천이 가가지고 김 집사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쪽이 뭐가 용서인데 샹 이런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집에 가가지 말고 여보 당신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싸움 나요. 잘못하면 눈탱이가 밤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도해보고 그럼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인이 와요. 그럴 때 여보 괜찮아 나 벌써 당신 다 용서했는데 난 당신 더 사랑하는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지. 여기 앉아봐. 왜 내가 용서 다 할게 그랬다가는 저한테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누구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용서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오케이 내가 좀 손해보지 그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상대방이 했던 것들을 적당히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한 것을 안 한 걸로 그냥 덮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가 아, 이 정도 괜찮아 죽지 않은 거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모든 악한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말은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지지 않는 게 나는 안 따져 됐어. 우린 그러잖아요. 오케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에 앞으로 좀 만나지 말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케이. 내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돼. 내가 용서하지. 내가 만불게 없는 걸 하지. 그 대신에 두 번 다 돈 빌려달라고 말하지 마.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주었든 그것을 품고 이겨내고 그를 선한 행동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를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알아, 싸우지 말자, 안 따지. 그래 나 기도는 안 해. 난 그래도 기도는 못 하게. 그건 용서가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용서예요. 속으로 미쳤냐, 그게 되게 그런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갑절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의 놀라운 감격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따지거나 보상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도려내는 걸 말해요. 치료해 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것처럼 뭐 뻔뻔하게 다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덮느라고 더 변명이 더 큰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데,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다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세워주는까지 가는 것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 여러분 너무나 잘 한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내가 막 여러분 잘못이 막 바가지 막 긁으면 여기 좀 앉아봐. 당신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지 마. 그럼 더 막 발톱을 드러내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지칠 때까지. 다 했는가? 네, 당신은 나를 잘 봐준, 나는 더 나쁜 놈인데 할 말이면 더 해봐. 그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란 뜻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분 드시네. 내가 이문영 권사님 드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문영 권사님 안 드시면 누가 드시겠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가져가라.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야. 상대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야. 용서란 오케이, 안 갚아도 돼. 오케이, 내가 따지지 않겠어. 내가 책임 묻지 않겠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에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놓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 아직 화가 더 풀렸구만. 여보, 내 왼뺨도 때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잘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 용서라는 것을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면 결국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뭐 요즘 오시지도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액자에 넣어서 제 들어간 방의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짓고 10년 만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결심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짓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밖으로는 심각하지 않지만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요 앞에 계시는 신미자 권사님과 한 다섯 명을 통해서 철화를 좀 하십시오. 그때 100일 철화했던가요? 그래서 이 공사할 때요, 이거 뼈대가 없을 때요, 가운데 와서 골조 있는 데서 사실 들어오면 위험하거든요. 와서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성전 짓고 나면 처음에는 성전 짓느라고 기도 안 했어요. 처음 경험이 막 교회 올라가니까 기분이 막 좋아서만 돌아다녔지,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귀신들이 옆에서 그냥 막 텐트를 치고 기다린답니다. 무너뜨리려고. 우린 그런 걸 몰라가지고 첫 번째는 막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제가 기도팀들에게 부탁을 해서 철화를 좀 해달라고. 이분들이 막 철화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지켜줬어요. 이렇게 경찰 온 이유는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경찰이 연락했겠죠.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이분을 끄집어대지 않고 기도 끝날 때까지 봐줘.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어질 때 기도를 하나요.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교회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얻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제 벽에 이렇게 그래서 붙여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는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화평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하고 내가 용서하고 화평치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거,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웃을 용서하고 남편과 아내를 왜 용서하고 나를 해코지 않은 왜 성도를 내가 용서하고 품어내야 되는가? 내가 주를 보기 위해서라.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려면,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만져지려면, 나에게 말씀한 그분의 음성이 또박또박 들어오려면, 내가 모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통한 화평은 하나님 관계를 가까이 만들고, 용서하지 못한 갈등은 하나님 관계를 멀리 만들어요. 신약에서 용서하다는 말은요, 원래 깊은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자신을 자유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용서를 하면 물론 이웃을 용서하지만 가장 먼저 덕보는 사람은 용서하는 당사자가 덕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용서로 누구를 치료하면 사실은 자기가 치료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자유함이 되었으니 돌아가 보냈더니 자기가 치료한 그 포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여러분, 용서치 않으면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용서는 왜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용서는 용서 받아야 될 사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그냥 말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뒷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앞부분만 하면 그냥 원수를 그냥 내비둬. 일말이 아닙니다. 잘 보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한테 앞으로 절대로 우리 남편을 입으로 뭐라고 안 할 거야. 내가 배웠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뭔 해도 나는 당신 왜 그래 그러지 않을 거야.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말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뭘 하든, 아니야 목사님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목사님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난 목사님 목회 잘못해도 이래서 따지지 않을 거야.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목회자를 사랑한 자리 가야 돼.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지. 이쪽 동네 라면을 왜 안 하시는 거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 모진 사에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용서하지 않고 마음 여러분만 손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저를 그냥 용서하는 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쪽 왜 안 하세요? 이수기 원사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끝나고 만납시다. 신상치가 않은데. 야,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도 피해자임을 분명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 죄책감과 열등감과 또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혹하고 다녔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안 그러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칼로 도려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삭개오 집을 찾아가? 삭개오 가장 나쁜 놈이 그 동네. 그 동네 제일 나쁜 놈이 삭개오. 삭개오가 성도 자기들 백성이 등을 쳐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 저자가 가장 먼저 용서받 자는 당장에 들어가서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자. 그 용서함을 통해 삭개오가 당장에 변합니다. 내가 토생한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고 내가 가난한 자 있으면 내 재산을 팔아 그들을 돕겠나이다. 그럼 결국 삭개오는 예수 만난 다음에 깡통 찬 거죠. 네 배로 갚아보세요. 그게 전부 다 잘못해서 거둔 돈들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두 번 10분이라고 세 번째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집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세 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는요, 너 잘 되면 꼴을 봐라. 내가 너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17, 18의 형들에게 배반받아서 감옥에 가고 성추행범이라 누명을 쓰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장에 창세기 45장에서 뭐라고 형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셉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오소서. 그들이 가게 가니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 날 이곳에 팔았단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용서란 말은 상대가 나 행한 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덮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알아요. 당신 나를 판 사람이요 두 번째 팔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한 줄 아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소서. 뭐예요? 내가 이제 총부총 됐으니 내가 봐주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죄들을 덮겠다는 거예요.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식구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야 십자가 달리 우리의 죄를 쓰셨던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그 불쌍한 심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당했는데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불경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하심이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마지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리란 말은 뭘 빌려라 말은 빌려주라 베풀라 그 말입니다. 시작.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의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 은혜로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를 품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사요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됨을 드러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2022년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가려면 우린 탓을 끝올려야 되는데 그 탓은 용서라는 탓입니다. 우리 용서를 생각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의 칼을 빼서 아무것도 따지 않고 잘못된 자의 모든 상처와 내 마음의 분노를 잘라내고 새로운 관계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잊을만 하면 딱지기면 또 딱지 띄고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이제 상처 잊을만 하면 또 꺼내달라고 또 이를 갈고 상처 보여 그런 분 계시잖아요. 심심하기만 하면 옛날 얘기 또 하고 딸 앉혀놓고 너희 아빠가 결혼하고 옛날에 이랬단다. 한번 했으면 버려버렸는데 5년 다음에 또 옛날에 이랬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목사님이 10년 전 내 남편이 10월 21일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일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내가 그래서 노트에 써놓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시라고 집으로 위험하다고 갔더니 남편이 좀 정신이 확 가가지고 칼로 이 아내 된 문을 죽이려고 문을 딱 닫아놓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다오이 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둘이 생각해 보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 남편 된 사람도 내가 이 감정을 살아잡지 못하면 이 아내를 죽일 것 같고 아내 된 사람도 이따 남편이 죽을 것 같고 내가 뭐 얘기를 좀 잘라서 하는 게 중간에 이분이 그냥 잠옷바람으로 도망 우리 집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안 맞으려고. 근데 또 두 분이 마지막 길에 가니까 서로 야 이렇게 사는 헤어지자. 그래서 문을 열고 저를 초청한 게 이제 갔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래도 마지막 부부니까 손을 잡으시라고 제가 헤어져 잘 살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싸우고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헤어지는데 정말 서로 용서하고 잘 헤어져서 잘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안 헤어졌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라는 뜻이구나. 나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걸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선물이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아픔이 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셨던 그 사건을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잘 보내고 모든 걸 용서로 품어내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